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13개월 된 손녀딸 저녁 준비하는데요. 오늘 굴밥을 지었는데요. 우리 손녀딸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먹밥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만들어서 정말 잘 먹어서 오늘 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애기 키우는 엄마들 어린아이 영양식으로 정말 좋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이렇게 큰 볼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거는 실리콘으로 된 베이비 밥그릇인데요. 접착제에 딱 이렇게 붙어서 움직이지 않아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걸 사용하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굴밥을 이렇게 유기농 생식 두부 한 토막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이 김도 준비됐는데요. 준비한 요 김을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 다섯 피스 정도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 장갑을 끼고 이렇게 잘 버무려 줍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이 밥을 할때 무를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꿀팁인데요. 15분간 소금물에 담갔다가 절여서 씻어내고 밥을 안 씻기 때문에 벌써 소금간이 약간 무에 배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아이들의 간 없이도 정말 잘 먹을 수 있게 간이 딱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이들을 먹는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깨소금을 조금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더 고소하니 잘 먹어요. 참기름도 조금 넣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고소하니 잘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요런 버섯 같은 요런 거는 약간 잘라줍니다. 애들이 씹히면은 또잘안 먹으니까 요렇게 잘라줍니다. 아주 잘게 버섯 종류는 잘라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기 줄만하게 한 입에 딱 넣을 수 있게 이 정도 크기로 만들어줍니다. 아이들이 잘 먹을 거예요. 한번 애들 영양밥으로 만들어 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뭐 매일매일 애들을 뭐 해줄까 고민되지요? 이렇게 한 번씩 영양식으로 또 이렇게 해주면은 애들이 맨날 밥만 먹으면 또 실증 나니까 이것도 참 좋습니다. 호박도 볶아주고 감자도 볶아주고 여러 가지 감자 국도 끓이고 계란찜도 여러 가지 계란말이 이런 거 하는데요. 이렇게 또 영양식으로 밥을 하면 정말 잘 먹어요. 이 정도로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또 사이드 디시로서 또 이렇게 아보카도 애들이 그래도 꼭잘 먹어요. 아보카도 이렇게 좀 담아 놓고 또 김도 조금 또 먹으면서 곁들여 주면 또 애들이 손으로 집어 먹기도 하고 잘 합니다. 키위 디저트 요것도 옆에 조금 이렇게 두고 그래서 이제 저녁 준비 식탁을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 저녁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아주 영양식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와우! 자, 숟가락 잡고 먹어. 자. 자, 숟가락. 자, 빨리 드세요. 오케이. 오케이. 숟가락 다른 거 하나 줘봐. 맛있다. 작은데 얌얌얌얌 몸에 걸릴 수도 있는 사이즈야. 맛있다. 맛있어? 얌얌얌얌 아니야. 아니야. 맛있어요. 조금 크니까 반으로 만들겠습니다. 잘라줄게. 오케이, 잘라줄게. 오케이. 오케이, 굿. 또 조금 먹어. 아, 김도 좋아하는구나. 어이구. 맛있어? 김 맛있어? 요거 스푼도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아우, 잘 먹네. 천천히 먹어. 봐봐.
우유. 우유? 어? 우유 주세요, 엄마. 어, 우유 주세요. 아유, 아보카도도 잘 먹고, 키위도 잘 먹고. 키위도 잘 먹고. 이제 여기 얼려 넣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